묵을 곳을 찾고 있는 손오공 일행. 인간인 걸 숨기기 위해 펜지표 귀가림 코스텀. 꽤나 귀여운데? 그렇게 숙박을 하러 옵니다. 드래곤볼 숨기기도 완료. 말 안 듣고 모자를 벗어버리는 육공이. 오이, 미다가. 아노 보사보사 타마나 가키. 타마가미니 카타테 우아사노 가키다. 역시나 정체를 들켜버립니다. 오공이 목욕시키고 펜지표 잠옷 코스텀. 그때 호텔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아까 2인조가 드래곤볼 훔치기 위한 쇼였습니다. 계획적인 항공ですね. 大丈夫. 아타시니 맡아세나. 사키 낸노타메 하신키오 시카케테오이탄다요. 역시 대마의 부르마. 변신도 가능한 마인들. 으허! 쓰기! 데모 3つ 集めないと 의미가 ないんじゃないか? そりゃそうだけどよ. 그렇게 드래곤볼 추격전 시작. 글로리오가 깔끔히 처리합니다. 取り返した. 오대가라だったな, 반지. 이들에게도 생겨나는 팀워크. 드디어 베지터 일행과 다음날 만나기로 합니다. お前の仲間の奴らも強いのか? まあな! 2人ともかなりやるよ! 결국은 지가 제일 세다는 소리. 그렇게 불침번을 쓰는 손오공. 근데 졸리쥬? 결국 뻗어버립니다. 베지터 일행들도 비행기를 도둑맞는 대마계 신고식을 당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젯밤 시비가 붙었던 베지터. 베지터는 참지 않지. 그렇게 도적단을 처치했던 베지터. 크소! 아이츠라! 손오공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게임을 제안하는 하이비스. 근처에는 좀비 숲이 있고 가장 많은 좀비를 퇴치하는 사람이 승리. 근데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된다고 합니다. 좀비 떡밥이냐 이거? 게다가 살아있는 누나를 주워서 붙인 하이비스. 이게 대마왕들이 사용했다던 마의 사만? 한편 고마와 데게스도 손오공 일행들이 대마계에 온 걸 알아버립니다. 고코노 드라곤볼을 狙っているようです. 何が 목적이가 わからんが 無理だっつーの! それが 昨日すでに 第3魔界の 드라곤볼을 手に入れたようでして. 子供にしたのに!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고마와 데게스. 한편 드디어 만나게 된 손오공 일행과 베지터 일행. 아, 나메크진다네. 처음에 본모노를 봤어요. 대마계에는 씨가 말라버린 나메크 성인들. 마카이노 드라곤볼을 手に入れたらしいな. 하지만 비행기에 자리가 없어 새로운 비행기를 불러주겠다는 손오공 일행. 그렇게 잠깐 만나고 바로 헤어집니다. 난다더라. 사키니 오메라가 킹 고마테노 타오시쳤도 이즈오. 그렇게 진짜 떠나버립니다. 도우야라 타마가미という 모노타치토 쇼부する것에 무충의 ようだな. 그때 다시 나타난 도적단들. 베지터는 지금 열받았다고. 좋았다. 코치와 이라이라してるんだ. 그렇게 베지터의 참교육 시작. 차라리 손오공한테 맞는 게 낫지 베지터는 안 참아. 그렇게 다시 비행기를 돌려받을 예정. 한편 여전히 마인을 만들고 있는 아니스와 마바. 昔は 外の 세계의 렌츄にも 売るほど たくさんあった 사이바이만의 타네가 残り たった 2粒か. 제베맨도 마계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베맨의 씨앗을 뿌리고 액체를 뿌려주니 순식간에 무언가 탄생합니다. 타마가미 넘버원을 타오시테 드라곤볼을 手に入れるんだ. 태어나자마자 구슬신 넘버원을 쓰러뜨리라는 명령을 받은 마인쿠. 承知しました. 강하긴 한가 보다. 그렇게 드래곤볼 다이마 9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다이마 10화에서 만나요.